제가 이분과 촬영도 많이 하고 어? 퀴즈도 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전혀 다른 접근법으로 문제를 바라보시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방송국에 불이 났다. 누군가를 따라서 대피해야 된다? 그럼 저는 이분 따라갑니다. 이분이 그야말로 그런 동물적인 감각, 센스 이런 게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문제적 남자 여러분과 함께 겨루어 보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야, 근데 우리 프로가 넓어졌네요, 섭외 폭이, 그죠? 김종민까지. 저번 주에 왔어. 앉아, 앉아. 안녕하십니까? 사실 여기 굉장히 많이 좀 시청하는 편이에요. 거짓말 좀 하지 마요. 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 아, 그럼요. 네. 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나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나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손질 좀 좋아 보여요. 어제 술도 안 먹고. 아니, 비타민 좀 먹고 왔습니다. 오, 쌩쌩 돌겠네. 공진단하고 두 개 다 먹고 왔어요. 공진단. 아니 눈이 부담스럽게 지금 번쩍 번쩍 거예요, 진짜. 네. 아니 사전 인터뷰에서도 문제를 상당히 잘 풀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세 문제 정답 맞히고. 와. 심지어 못 맞힌 것도 정답 근처까지 간 게 많았대요. 와. 오. 제가 사실 많이 맞힌 게 그 막 손으로 막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옮겨보고 막 이런 것들. 그거 우리 제일 못해요. 아 그래요? 응. 그런 것들은 좀 재밌게 좀. 이야. 저희는 이제 어떤 문제를 잘 풀 수 있을지를 좀 한번 예. 네. 사전 넘기 하시더라고요. 예능신이 강림했네. 그럼 여기서 스피드로 많이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저 옛날에 저거 우리 했었잖아. 일단 해보는 거야. 일단 해보는 거야. 색컵 준비해 주셔야 될 거요. 이렇게? 창피하다, 야. 우리 옛날 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 수식에? 뭐야? 생각해봐. 원래 절대 안 맞아요. 10개를 3개의 컵에 홀수개씩. 홀수개씩.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와, 창의적이야. 야, 저 답인지도 몰랐어요. 아, 움직여봐도 되는 거예요? 네. 이걸 했던 거다. 세로로 지켜보죠. 다른 사람이 실전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터프로인가? 오! 와! 문제만 이해하면 학습이 안 됐는데도 이 정도 풀 정도면 네. 저 오래 엄청 오래 걸렸던 거 아니에요? 오래 걸렸어요. 저 지금 풀었던 문제들이 다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래요? 네, 여기서 했던. 이 형 진짜 뭐야. 잘하면 오늘 기점으로 김종민 천재냐 바보냐 설에 동집을 찍을 수 있겠다. 이게 제대로 검증하는 거예요. 와, 진짜로요? 네. 섬에 고립된 현무에게 원주민이 제안했다. 제자리에서 바닥에 선을 건드리지 않고 짧은 선으로 만들면 섬에서 나가게 해주겠다. 현무가 섬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나? 제자리에서 바닥에 선을 건드리지 않고 짧은 선으로 만들면 그 선을 짧은 선으로 만들어야 그런가 봐요. 짧은 선으로 만들면? 짧은 선으로 만든다는 게 어디서 봤을 때 짧은 선인가? 그냥 선을 짧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가? 뭐야? 바닥에 선을 건드리지 않고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짧게 보이기 위해서 내 눈을 좀 짧게 뜨는 거예요. 보이는 게